일부 세미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생기를 받아야 된다. 맞다. 어떻게 받아요? 대답이 왜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네. 생기를 어떻게 받는가를 그동안 쭉 강의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무엇이더라? 그렇죠. 사랑이더라. 근데 그냥 자기중심적인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은 받아봐야 조금 기분은 좋죠. 그러나 감동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이라야만 감동적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밖에 안 돼요?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와 동시에, 그 생기를 받는 가장 최고의 길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단어가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헬라란 말이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니까 그 헬라어로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그 뭐 흔히들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가페. 이 사랑은 아무런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쪽에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생기를 받으면 나에게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 왜? 베타파가 알파파로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의 회복이 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그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사랑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없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아직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쪽에서 그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에게 확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생기를 많이 받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이 왜 존재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 그 말씀은 뭘 나타내는 거죠?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글자는 곧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 자, 말씀. 뭔 뜻이고,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무엇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되, 이런 말도 있나요?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뭘 계시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 자,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는이라 하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불경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다. 창조라는 말은 결국은 말씀은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창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4장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니, 이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그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니 곧 하나님의 아들 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창조주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이 생명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이 태양계, 이 우주를 딱 보면 이거하고 일치가 돼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아, 지구가 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제가 다녀봤지만, 참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은. 일본도 아름답죠, 그렇죠. 물론, 미국 가도 아름다워. 중국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생기를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이런 꽃도 있어, 만들었어. 왜? 가능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생기를 주시기 위한 노력이야. 이거 꽃을 보면 저는 요즘 어떤 기분이 드냐고 하면요. 특히 봄에 꽃이 탁 피면, 겨울에 그 삭막하다가 꽃이, 아, 꽃이 폈다. 매화꽃이 폈네. 그걸 보면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꽃을 피웠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사랑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아, 얘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 사랑을 주려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 줄 방법이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결국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 자기, 이 엄마를 보고, 엄마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근데 나는 너의 엄마야.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나야. 그리고 나는 네 엄마야. 이거를 애기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여 주고 싶죠. 말로도 안 돼. 왜 애기는 말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수단 방법은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애기 놓고 키울 때 많이 했을 텐데. 애기 보고, 까꿍! 그래서, 이런 꽃들은 하나님의 까꿍이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자,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소리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 이때까지 뭐, 위대하신, 이거 좀 벗어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생명과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이 그런 사람은 아, 꽃 폈네, 뭐 이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우리 보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까꿍, 그럼 까꿍,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요? 아, 웃잖아.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뭔가 뭐를 느껴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한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요술 밑에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와 하면 우리 유전자들이 생기를 봐서 팍 켜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이래버리면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유전자 좀 키우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도 빨리 가자. 무슨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고 뭘 그러고 있어. 이렇게 진실을 사실화 시켜서 그거를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을 올바로 사용하면 진실을 진실답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학이야. 그런데 진실을 뭐화해? 사실화해. 그래서 그래서 뭐 꽃은 왜 피냐? 벌나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꽃가루를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서 번식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하여 유전자를 가진 켜져야만 될 유전자를 가진 이 창조물, 피조물들을 기쁘게 해주고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놓은 거를 싹 여기서 지워버리고 과학적인 뭐만 사실만, 과학적인 사실만 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치고, 그거 가지고 실력을 평가하고, 이런 메마른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그래서 이 생명이요,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결국은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요? 요거 남아요, 요거. 그 요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뉴 스타트에 대한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대. 뜻에 반응하지. 그런 줄거리 사실만 남고 내 마음에 감동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학문적으로 또 가르치네. 이론적으로만. 그거는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고 그래요. 학, 신학, 신학.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가르치면 결국은 진실은 빼버리고 뭐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만. 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하지. 그렇죠. 아무리 정확해봐야, 뭐는 없어요? 네, 사랑은 몰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내 유전자를,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고, 해서 TV로 방송해서 보여주고 하면서
참 좋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잠깐 이걸 한번 봅시다. 생기를 받는 지금 가장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가서 8장.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시답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무리 들여도 보도 이거 뭐하려고 이런 거 써놨냐.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시한 말이야. 이거 써놓은 거하고 안 써놓은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저 옛날에 성경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뭐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를 들어서 꽃 하나를 봐도 깍 이게 하나님의 깍꿍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잔디밭에 누워서 근데 산들바람이 싹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사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일단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잔디밭에 우연히 눕게 하고 그래서 내가 누운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켜서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를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눕게 하셨다. 일체 무선적이에요. 긍정적이지. 그렇다 누우니까 산들바람이 싹 지나간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7살 때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날 밤 그렇죠? 어머니가 오셔서 자고 있는 이 아들 얼굴을 어떻게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산들바람을 보내서 상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처럼 내 아들아, 내가 바빠서 너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뜻. 그 어머니의 그 손으로 얼굴을 만져줬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뭐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하루 종일 너를 보지도 못하고 그 뜻을 담아서 스타듬.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밤 내 볼을 쓰다듬어 주셨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어머니가 볼을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으면서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이 볼을 쓰다듬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저도 옛날 생각하면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미워 보이고 그래서 괴롭히고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믿고 싶으면 믿고. 나는 안 믿어. 뭐 그러면 될 텐데. 믿는 사람들이 미워, 세상에.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누가 넣어준 마음이요? 잡신이죠. 악령이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악령이 상구야, 네 엄마는 너를 버렸어. 여러분, 그 일란성쌍둥이도 그렇잖아요. 한 아이는 엄마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근데 또 한 애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실상 사랑하지 않아. 똑같은 쌍둥이 둘 중에 하나에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또 한 애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꼭 마찬가지예요. 자, 뉴스타트 CM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그래놓고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는 헷갈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부르자고 들었으니까 부르면 왜 틀리게 부르냐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이게 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틀리게 얘기를 해놓고 맞게 얘기했다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래서 틀리게 얘기해놓고 틀리게 들은 사람을 자꾸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그게 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보면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딱 두 줄이야. 이게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두 줄만 딱 나와. 여러분 이거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해. 베드로 장모 열병에 들었어. 그 예수님이 갔어. 손을 만졌죠. 열병이 나아버렸어. 베드로 장모가 예수를 따르더라. 뭐 생기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저는 생기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자신부터 생기를 많이 받고 싶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그 생기를 어떻게, 생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기에 대하여,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렇지. 그 생기를 받으면 병이 낫는 것은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사실이구나. 증명된 사실이야. 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의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아름다운 쪽으로 볼 것이냐, 아름답지 않게 볼 것이냐. 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과학자들의 말이야. 자. 저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깨달으려면 그냥 이 두 줄만 보고 이 무슨 얘기? 예수님이 손을 만졌으니까 낫는 거지 뭐. 그렇죠. 뭐 낫게 하려고 만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말씀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왜 만졌냐 하면 말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어. 자,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라는 사람은 지금 열병에 걸렸어. 열병이라는 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도 이 열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예. 이 병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막, 굉장히 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에도 병이 들어와, 아주 병균이 들어와. 그러니까 혈관 속에, 그래서 피를 뽑아서 보면 피 속에 병균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썩는 병이다. 이런 뜻으로 요즘 이 열병의 정확한 별명은, 이제 영어로는 septicemia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피가 썩어가는 병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폐혈증이에요. 피가 폐에 썩는 거예요. 폐혈증. 웬만해서는 피 속에 병균이 그렇게 우글우글 할 수가 없어요. 피 속에는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피 속에 그 백혈구도 병균 잡아먹는 백혈구도 있고 동시에 박테리아가 그렇게 있다면 그 백혈구들은 너무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병균을 죽일 수 없으니까 피 속에도 막 병균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 상태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지금 이 건강 상태는 폐혈증이 걸릴 만큼 면역력이 어떻게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배혈증 겁납니다. 요즘도 이 배혈증에 걸리면 일주일 못 넘겨요. 예. 네. 그래서 한 3, 4일 만에 죽어요. 유명한 분이 그 배혈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한때, 여러분, 막, 신바람 건강해가지고, 막, 테레비에 뭐예요? 예. 이상구 박사만큼 유명했던 분이 있어. 그분이, 예,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너무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그분 이름을 탁 대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만큼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그러니까 그 당시 공화당인가? 그 이제 보수당이죠. 보수당에서 어떻게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준 거야.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야 그 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그 마포 갑인가 을인가 뭐그 구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어떻게 할게? 저도 옛날에 유명해지니까 정당에서 부르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우리 정당에 가입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막 유명해지면 정치에서 이제 부르트리죠.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나는 정치는 취미가 없어도 이거는 너무너무 취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은 이제 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분이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300몇십 표 차인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얼마 후에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 제가, 그, 건강 강의하던 사람이, 어떻게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을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사실은 그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아니고, 운동 생리학자로, 이제 경북대학에 계시다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운동 생리학을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그 생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뭐예요? 운동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신바람, 그래서 신바람 건강법이라 그랬어요. 신바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뭐게? 생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바람 건강법 해가지고, 좋았죠, 인기가.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자, 선거에 낙선을 해버렸어. 선거는 뭐가 있어야 선거를 해요? 돈이요. 완전히 돈이야.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 돈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빌려야 되고. 그래서 이기면 괜찮아. 이기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요? 갚을 수도 있고 뭐 안 갚아도 되게도 돼 있고 지면 뭐예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빚쟁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참 순수한 사람이야. 사람이. 그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그 정말 지옥 같은 상황, 선거에 낙선하고 빚에 쪼달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병이 그래서 주로 지금 요즘 폐혈증 걸리는 환자들은 암 말기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말기가 됐어?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또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막 반복하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뭐예요? 완전히 바닥이 나면 결과적으로 폐혈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그래서 저는 암 환자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야, 이거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 장모가 왜 패혈증이 걸렸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려면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 왜 유전자가 꺼졌을까? 기가 막히니까. 왜 베드로 장모가 기가 막혔을까? 사위가, 어부 사위가 고기 안 잡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요? 살기 힘들어지지. 여러분. 그러니까, 딸이, 베드로 마누라, 딸이 맨날 징징거릴까, 안 징징거릴까? 엄마, 쌀이 없어. 이래 싸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도 참, 폼 잡았어요, 옛날에. 왜 잡았냐면, 어부 중에 고기 잡는 실력이 뭐예요? 최고야! 자기 사위가. 근데 이 사위가 고기 안 잡아. 그리고는 어떤 전문 목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심해야 안 해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딸은 맨날 오늘 아침밥 굶었어. 이래 싸고. 그러니까, 누가 미울까? 베드로 장모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야. 예수만 없었더라면 우리 사회 최고, 고기 제일 잘 잡고.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폼 잡고 댕겼다고. 미장원에 가도 미용사 아가씨들이 다 베드로 장모 오셨다 그러면 그렇게 폼 나게 살았는데 이제는 미용실에 가도 그때 미용실이 있었을까요? 예?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여보 보소 당신 사위 돌아다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당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 아들 돌았다며. 뉴스타트. 그잘 나가던 병원, 벤츠 뭐 다 정리하고, 그 바닷가에 그 화룬 저택, 보트 뭐. 그리고 산에 들어갔어. 당신 아들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았게? 미국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어머니 모셨어. 벤츠 있고 막,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그 즉석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게 폴라로이드 사진 탁 찍어서 탁 누르면 찍 하고 사진이 나와요. 그거 막 찍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한테 이게 우리 아들 벤츠란다. 이게 우리 아들 수영장이다. 그러니까 부산서 막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뭐요? 와. 당신은 복 받았다. 이러다가 당신 아들 미쳤다며.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건강 상태가 막 나빠져 막 혈압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저는 베드로 장모 기분이 어떤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장모는 누가 왼수예요? 예수가 왼수야.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왼수야. 예수가 없었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열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혈병 걸려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그 예수가 원수 같으니까 미워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미워. 그래서 미장원 가면 뭐요? 입만 벌리면 누구 욕을 했을까? 네, 예수 욕해요. 그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사회에 꼬셔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 장모예요. 베드로 장모.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벌 줬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베드로 장모가 왜 폐혈증에 걸렸을까?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혼내주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누구까? 그게 잡신들이요, 악령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그럼 나도 뭐예요? 주일 예배 빠져먹으면 어떻게? 벌 받겠네. 11조 안 내면 벌 받겠네.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사랑은 어디 갔는데도, 어디 갔는지도 안 보여, 사랑. 그리고 성경 보면 무섭기만 해. 하나님은 벌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만날 수가 없었어. 이 베드로 장모는 아주 사교성도 좋고 성격도 왈가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 저 잘못하면 맥살 잡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 장모가 툭 튀어나와서 맥살 잡으면 네가 우리 사회를 망쳐놨어 이랬으면 정말 입장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뭐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는 거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누구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게 장악당. 예수님의 생각은 뭐밖에 없을까? 결국은 제가 저러다가 아주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는 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래서 온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이제 배혈증이 걸리면, 여러분, 막 열이 막 39도, 40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르면 정신 못 차려요. 뇌가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의식불명 돼.
그러면 몸은 사시나무 떨고 막 열이 콱 오니까 뭐 정신은 혼미하죠.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방문을 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 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방문하시답니다. 예.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시다. 하나님은 벌주러 죽이려 방문하실까? 살리려고 방문하실까? 살리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한 인간을 방문하셨습니다.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기를 그렇게 미워. 와서 하나님의 방문은 생명이 오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랬어요? 지금 의식도 뭐 정신도 혼미하고 이런데 뭐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연 그랬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하더니 벌좀 받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해. 자기를 정말로 알면 사위 베드로처럼 이 딸도 자기를 따를 텐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그 베드로 장모 보고 깍꿍 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랑을 전달해야 돼. 어떻게? 손을 만져줘. 손을 만지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어떻게 주시는 거야. 지금 베드로 장모는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은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누가 좀 나를 살려주자. 막 죽음의 문턱에 가. 예수님이 생기를 탁 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네 욕한 거 다 불어. 다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러면 내가, 생기를 주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베드로 장모처럼 그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생기를 탁 주니까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피 속에 있는 병균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열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39.5도, 39도 이렇게 되면 정신이 좀 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그 베드로 장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손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장모가 이제 의식이 약간 돌아오니까 뭐를 느껴요?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져.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 손길이야.
자기 평생에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손을 그렇게 만져준 사람이 없었어. 이게 누굴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알까? 아, 베드로 장모의 심정을 잘 알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옛날에 당해봤잖아, 우리 어머니가.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를 지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누구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 장모의. 그 마음. 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더 느낄수록 생기는 더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백혈구들은 더 활발해지고 면역력은 더 강해져서 병균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열이 쫙 떨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뭐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하,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흐미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 그 사랑스럽게 들여다본, 보아준 사람이 뭐예요? 없었어.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누굴까? 아,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저는 우리 어머니, 그 제가 일곱 살 때 그 순간에 생각하면 예수님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가 한 방울이 탁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얼굴에 뺨에 눈물이 탁 떨어졌다. 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뭐예요? 예수요. 자기는 그렇게 그 예수를 미워했으나 예수는 자기를 뭐예요? 손을 만져주면서 그러면서 열은 떨어지고 이제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도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요. 그 순간 베드로 장모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 이래서 우리 사위 베드로가 뭐예요? 이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와, 내가 오해했구나. 이분을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 줄을 뭐요?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욕하고 씹어대 쌌는데 와, 이분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쓰다듬어 주고 있어. 여러분, 이 짧은 두 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이 짤막한 두 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와, 그렇구나. 할 때 제 유전자 켜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영유성 식도염,
그리고 머리가 맨날 스트레스를 맨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요, 그 목은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그리고 막 스테로이드 생산이 많아지고 이러면 머리가 막 빠져요. 탈모증에다가, 뭐, 관절염에다가, 뭐,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뭐, 무좀에다가, 뭐, 면역력도 약하고 막 하니까 온갖 병, 15가지 병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다 깨닫고, 와, 바로 이 베드로 장모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생기를 주셔서 살리시는 장면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 와,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아, 그 이유를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래, 그때 내가 그런 경험을, 그렇죠, 하게 하신, 그때 그 어릴 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경에 나타 숨어 있는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뭐요? 더 깊이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그 준비를 시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그래서 유전자 켜져서 면역력이 확 강화가 되면 무좀 같은 거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무좀도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전식 아토피 이런 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전식도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생기를 받아봤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 속에 뭐가 있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받게 되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여? 캄캄하던 성경이 확 성경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래, 열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손 만지니까, 그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나버렸다. 무슨 사기도 그런 사기가 있어. 여러분, 사실로 보면 그건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 사기로 보여. 그래서 진실을 봐야 돼. 진실. 그렇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생에 사실은 뭐밖에 없어.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어서 헛되면 그렇게 되면 없어지고 그게 사실이지. 뭘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니, 뭐 원수를 사랑, 그리고 교회 나오라니, 돈 내라니, 왜 그랬어? 이거는 겉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면 예수 믿을 마음 안 생기죠, 뭐. 그렇죠? 그 겉으로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실을, 그 사실을 극복하고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내 자신의 힘으로만 될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게 성령이 뭐예요? 정신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해서 사실만 보던 너희를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세미나 동안에 과학적인 여러 유전자에 관한 사실, 과학적 사실을 다 여러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부 세미나는 뭘 하겠다? 이런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실 때, 그래서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정상 직접 참가는 못하시더라도, 꼭 집에 가서 여기서 강의 듣듯이 다 조용한 자리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딱 잡고 기도하고 2부 강의를 어떻게 착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실 1부 강의는 2부 강의를 하기 위한 뭐예요? 기초를 깔은 거예요. 과학적 기초. 왜 말씀으로 병자가 나을 수 있는지를 그 이론을 공부한 것이 1부입니다. 그래서 1부만 했으니 됐지 그러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2부 세미나를 가능하면 안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기 쭉 보니까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룹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다 이런 분위기, 이런 그룹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그런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 각자 형편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라도 꼭 시간을 내세요. 시간 내야 돼. 네. 가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이 잡신들이요 이런 이 생기를 받는 일을 방해해.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받는 거요? 생기 받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생기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